물어보세요. 얼굴에 인형을 좀 하셨다고. 잘 찍어야지. 평창동 비군이다. 네가 조사해봤어. 우경구 씨도 멋대 처먹은 것 같아. 뭘 그렇게 잘난 척을 해. 얘가 왜 그래 또? 말에 예의가 없어요. 내가 말하는 게 우스워요.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. 우태가 내가 걔보다 못했다는 거 아니야. 저라 눈감 마셔라나. 생각해볼게. 이민희 씨하고 누가 더 패션 감각이 같은 옷 다른 느낌. 얘네 형부하고 정사 씨는 취향도 같은 것 같은데? 아. 나 별걸 다 고백한다. 내가 천사 얼굴을 가졌다는 거야. 힐링 캠프 누님 특집.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누님들이 나온다면 네. 프로그램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누님들이 너무 무서워. 정말 이분 전하의 이경규 씨 콧대를 납작하게 해줄 벌벌 떨게 해줄 누님 맞세. 네. 한국의 메릴 스트립이자 한무 파탈의 매력을 가지신 분입니다. 근데 전 이분을 이렇게 불러요. 할머니, 할머니. 누님, 아, 누님 오신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할머니. 힐링 캠프에 오신 분. 시절에 아하. 저희 할머니 배낭 어디 갔지? 항상 배낭 내고 이렇게 다니셨었는데 한 9년 만에 뵙는 거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지금이 훨씬 피부도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? 그러니까요. 성형했어. 성형했어. 눈이 만세! 할머니라 그러시는데 또 형부 김강우 씨랑은 아, 또 파격적인 아주 배드 씬을 찍으셨잖아요. 아.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관계죠? 아, 이게요. 콩가루지. 할머니 우리 형부 몸 어땠어요? 볼새도 없었어. 그 말 나온 게 우리 저 재동 친구는 어때요? 동성은? 말랐는데요? 네, 네. 전체적으로 조금 어떻습니까? 말랐어요. 화면보다. 그게 끝이야. 그래서 그 외모를 딱 보실 때 어디부터 제일 먼저 보십니까? 뭐. 옷 입은 거 보는 것 같아요. 아, 옷 입는 거. 우리 이경규 씨 어떻습니까? 촌스럽게 그지없는 촌스럽게 그지없는 내가 이래서 만세! 누님들하고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. 누님들은 거침이 없어요. 누님 이 옷 만든 회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? 아니 그게 회사의 문제가 아니에요. 본인이 어떻게 맞춰 입느냐가 중요하겠죠. 상처 두성이 얘는 어떻습니까? 애썼는 것 같아요. 애썼어요, 그죠? 아, 그러면 오늘 스님 패션을 스님께서 한번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면? 가운이? 가운이? 잘 입지 않으셨어요? 의사 가운. 예? 의사 가운이. 그죠, 그거. 어젯밤에 막 최하정이랑 너무 전화해갖고 막 서로 사진 찍어보내면서 막 한 거예요. 아, 정말요? 네, 애쓴 거예요, 저도. 근데... 아, 굉장히 골치 아프다. 뭐 시작부터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힐링 캠프에 억지로 나왔다. 그런 얘기 했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시죠? 어떤 부분은 사실이에요. 나오셔서 내가 70년대 김희선이다. 아. 또 집수리하기 위해서 노출을 감행했다. 내가 평창동 비군이다. 이런 돌직구들을 막 쏟아내셨어요. 하나 그게 돌직구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데 내가 한 말은 다 한 말이에요. 근데. 근데 그거가 참 위험하더라고. 근데 문밖 도사 나갔을 때는 그냥 얼떨결에 그냥 뭐 강호동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켜 들어가갖고 막 괜히 하라는 얘기 다 하고 그랬어. 그래서 네네네. 제가 굉장히 후회했거든요. 그런데 고쇼를 또 나오라고 막 그러는데 고현정이는 제가 잘 알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또 안 나간다고 또 막 그러기가 그래서 나갔는데 네.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왜냐하면 화정이하고 같이 나갔는데 걔하고 나하고 편안하니까 그리고 MC도 고현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놀아갖고 장소팔 고춘자 같더라고.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도를 넘쳤구나. 아, 이제 절대로 나가지 만담 하셨구나. 만담을. 네, 네, 만담을 하더라고. 네.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. 강호동 씨 쪽 나가가지고는 여러 가지 질문에 모든 걸 틀어놨고 고쇼